기자님은 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인사대통평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님들 여러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5번 박영진입니다. 오늘부터 대전 충남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여 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제3위 민주정부가 담아야 할 인사원칙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늘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쓰느냐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100가지를 다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모든 정부가 인사 문제로 고름을 치렀고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사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박용진이 이끌어갈 민주정부 4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유력 대선주자 캠프는 대선 승리 시 한 자리씩 얻어가질 생각으로 그럴듯한 캠프 내 직책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이 대선 캠프를 기웃거리는 이유는 그 후보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지지하고 공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자리를 얻어보겠다는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헌신하고 그 공로로 국가직이나 공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자임을 탐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걸림돌로 작용을 쓰입니다. 결국 이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잘못된 인사, 무능한 인사로 인한 피로감과 무력감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기까지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유력 후보의 대선 캠프에 인연을 대고 최고 권력자의 측근에게 잘 보여 중요한 국가 공직이나 각종 공기업에 알짜보직을 얻어 나라를 주먹는 낡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캠프에 줄잘 서서 한 자리씩 나눠먹는 낡은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른바 고은 인사, 측근 인사 우려는 저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미리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용진 정부의 인사 원칙을 밝힙니다.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께서도 각자의 인사 원칙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어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겠다는 4기 민주정부 인사대통령 원칙에 대한 공동 공약 선언을 제안드립니다. 박용진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영을 망라하는 인사대탕평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정부 혁신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부총리, 나라 살림을 총괄 책임질 국부펀드위원회 등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국가 전략과제 지침에는 진영과 구간한 인사를 배치할 것이며 야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지속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기업 상임 감사에 야당 추천제를 도입해서 공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장은 집권 철학에 같이 하는 인사가 임명되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공기업의 상임감사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인 것처럼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이사장의 전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기능의 실질화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30, 40대 청년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및
장관급, 백악관 고위직 등 24개 요직의 평균 연령은 54세였습니다. 이 중 40대 이하는 7명이었습니다. 박용진 정부는 능력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들의 전진 배치로 국가 발전의 활력을 일으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부를 비롯해 청년,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공기업에 30, 40대 기관장과 임원을 임용해서 청년 고용의 시설에서 전체 정책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와 관광부를 분리하고 문화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청년 인재 중심으로 간부지를 재구성하겠습니다. 환경 업무와 정보 업무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간부지에도 청년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 30, 40대 전문가들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녀 동수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내각 및 청와대 주요 직책에 여성과 남성 동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첫 내각 출범 당시 여성 국방장관 실비 블랑을 비롯해 여성을 절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남성을 절반으로 채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캠프 및 측근 인사 위주의 미신 인사를 배제하겠습니다. 청렴성과 능력 위주의 폭넓은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별다른 경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단지 캠프 출신이고 당선자와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 직책이나 산하기관 기관장, 상임감사 등 수억 원 연봉을 받는 자리가 가는 처분이 없는 나라 없기 인사는 배제하겠습니다. 고소영 인사, 성시경 정부, 캠프도 인사, 회전문 인사 등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땅투기와 부동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부처와 기구의 간부들은 무주택자로 임명해서 임차인 등 무주택자의 시선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극약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우울 문제이고 국가적 긴급 상황입니다. 농림부, LH와 농협 등 농업과 관련된 기구 직원에 대한 농지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필요한 농지보유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인사 원칙의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들께서 인사 원칙을 밝히고 이 중에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공동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공동 공약 추진 선언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이제